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결국 남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연예인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아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아이유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길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걸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언급한 아이유의 선물입니다. 아이유에게 선물을 받았다 언급한 연예인만 해도 유열, GOD, 노사연, 박명수, 성동일 이외에도 수많은 연예인이 있는데요. 성동일의 말에 따르면 드라마에서 딱 세 장면 같이 찍었는데 명절마다 선물을 챙긴다고 합니다. 노사연도 예능 영웅오걸 이후 계속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배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스태프들에게 명절마다 신발, 명품 가방 등 그때그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잠깐 만난 효린의 민박 게스트들에게도 때마다 콘서트에 초대장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결혼식 축가까지 불러주었죠. 방송에서 만난 가수 지망생인 팬에게는 헤드폰, 작곡 노트, 마이크 등 꼭 필요한 물품을 선물하고 군것질하라며 편지와 카드를 보내주기도 했다는데요. 카드에는 씩씩하게 살다가 꼭 또 만나자며 진심 어린 응원이 써 있었습니다. 또한 콘서트 게스트로 선 가수들에게도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는데요. 트와이스는 아이폰, 이미 폰을 바꾼 나연에게는 구찌 반지와 샤넬 스니커즈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 지디에게는 냉장고를 보내 지디가 웬 냉장고? 하고 열어보니 지디 얼굴이 띠지로 둘러져 있는 소주를 가득 채워 보냈다고 하죠. 또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데요. 촬영장에서 후배가 지나가는 말로 오늘 감독님께 혼났다고 했는데 저녁에 연락이 와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 같이 일하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다며 조언해줬다고 하는데요. 한 가수는 아이유의 무대 뒤에 합창단 중 한 명이었는데 돌아가며 원샷을 받았는데 이 가수 때만 원샷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유에게 DM으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보냈는데 원샷 못 받으신 분이죠? 그래도 프로답고 멋있었다며 답장이 왔다고 하는데요. 세심함과 챙기는 모습에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드라마 촬영할 때도 주연뿐만 아니라 보조 출연자까지 함께 사진 찍어 올리곤 한다는데요. 10대 팬이 친구가 없어 고민이라고 하자 콘서트 초대권을 줄 테니 친구들과 친해져 보라고 권유해 팬은 정말로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날을 계기로 친구가 생겨 아이유가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 문을 닫아주는 경호원에게 다시 문을 열어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절친인 유인나의 말로는 아이유는 누굴 미워하고 험담하지 않고 같이 옷 구경을 하다 어떤 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며칠 후에 선물을 두고 가고 우울해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맛있는 쿠키를 주고 간다거나 해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요. 드라마 촬영장에서 주연 배우들을 찍는 A팀의 팬들의 서포트가 많이 들어가니 B팀에는 본인이 직접 서포트를 보내며 스텝 모두를 챙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실에서 일할 CG팀에게도 간식 등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팀 아이유로 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다 합쳐서 아이유를 만드는 거다. 항상 자신만 칭찬과 조명을 받는 것 같아 미안했다며 팀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재계약 시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고 하죠. 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입출국 때마다 간식을 사오는 건 유명하고요. 한국 팬들에게는 외국 간식, 외국 팬들에게는 한국 간식을 사간다고 해요. 또한 팬미팅에서 한 팬이 스쿨어택에 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 학교를 물었는데 학교가 전북 김제로 거리가 상당했는데요. 아이유는 팬의 졸업식에 가서 학생 전원을 위한 꽃다발과 화장품, 초콜릿을 선물하고 공연도 하고 갔습니다. 꽃다발이었던 꽃의 꽃마른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고 해요. 대선배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유답게 아이유 12주년을 축하하고 싶지만 민망하다며 고두심은 손편지 3장을 유열의 스케치북에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일들 같은데요. 아이유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